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지로삼의 정체라는 라이브 클래스를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1월 19일 화요일에 개강하여 매주 밤 8시에서 9시 30분까지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선생님과 소통을 할 수 있고 선생님은 화면으로 남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재미있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라이브 클래스입니다. 총 3회차로 구성이 되었고 첫 번째 주제는 지수로감수의 정체, 두 번째는 삼각함수의 정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할 수 있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강의를 제작한 이유는 딱 하나, 수험생들이 수능날까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주제 중 하나인 지수로그 함수에 관한 자신감을 주자라는 겁니다.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완전히 다 알면 별로 무섭지 않을 것인데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다거나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 지로삼 그래프 개형의 특징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지로삼 관련 고난도 문항까지 컴팩트하게, 간결하게, 이유가 분명하게, 개연성 있게 풀게 하는 자신감을 드리겠습니다. 강좌의 특징이 그래서 개념 하나와 문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제는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쉽거나 아주 어려운 초고난도 문항이 아니라 중킬러 정도의 난이도의 기출문항, 기출문항 또는 기출변형 혹은 제작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강 대상은 지로삼을 불편해하는 수험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이고 그리고 이 강의를 통해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느끼시고 내가 가장 불편해하는 지로삼마저도 정확도 있는 개념을 잘 학습하면 문제풀이 별거 아니다라는 경험으로 다른 어떤 단원도 자신 있게 극복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개념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선생님의 수학에 대한 철학이 가득 담긴 지로삼의 정체에서 라이브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